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이면서 3계명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십계명은 서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전혀 어려운 책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 3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지키기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 3계명에 담아진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 소리는 굉장히 틀린 소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쯤이면 그 반대로 어쩌면 이 3계명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온 인생을 통해 지켜내기가 가장 힘든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7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우선 첫 번째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소중하죠. 가끔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와요, 저한테.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이 아기 이름 괜히 잘못 지어줬다가 평생 촌스럽다는 소리 들으면 평생 그 욕을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짜 떠맡을 숙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겨우 와요,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는가 하면 제가 그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글자 하나씩 떼다가 조합을 해줍니다. 이래도 조합이 안 맞고 저래도 조합이 안 맞을 때는 그냥 이 근자를 뒤에 붙이는 게 굉장히 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제 근자를 하나 떼다가 또 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기에게 소원과 기대를 담아서 기도한 후에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목사한테 와서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이름까지 지어달라 그러면 저희 장명소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사람 이름도 존귀한데 또 기업도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인가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1위. 네, 애플. 쓸데없는 걸 알고 있어요. 애플이 1위예요. 한 5년간 부동의 1위더라고요. 애플 2위는 모든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인 구글입니다. 구글. 3위는 아직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4위는 IBM. 그리고 이제 100위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몇 개나 브랜드 가치 서열상 들어가 있나 봤더니 한 서너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뒤에 쳐져가지고. 그런데 그래봐야 기업의 브랜드 가치 어마어마하죠. 몇 조, 몇십억 조죠. 그런데 그래봐야 100년을 유지하는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이름은요. 100년이 뭡니까? 수천 년을 갑니다. 사람 이름의 가치는 그만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호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할까요?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직히 풀이하자면 이름은 아니에요. 이 이름의 유래는 이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서 이제 반항을 하죠. 네가 가서 바로에게 백성을 놓아주도록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 말은 이름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설명이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름이 됐죠. 이런 거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경험했던 유명한 기적이 하나 있죠. 만나가 하늘에서 펄펄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갖다가 뭐라 그랬죠? 저게 뭐냐 그랬어요. 그게 명사화 돼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말은 저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게 명사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게 내 이름이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명사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실 이름은 별 의미가 없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 그런데 이 외에도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이름을 성경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을 그냥 한번 듣고 하나님에게 이런 이름도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것은 전쟁이라는 적과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보장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여호와 니시. 또 송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화시다. 예. 또 여호와 체바오트. 처음 들어보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라는 말은 군사 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얘기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또 여호와 메타디 쉬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 나오죠. 또 여호와 치드케누.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치드케누. 또 여호와 엘 게몰로트. 이 말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에 싸운다 그 말이죠. 응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 할 때는 여호와 나케. 조금 이건 들어봤을 텐데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만 해도 이외에도 또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칠까 봐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자기 계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할까요? 왜?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뭐가 제일 먼저 이미지가 떠오를까? 어느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더래요. 감찰하시는. 이게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출근도 안 하시는 아버지인데 늘 집에 계세요. 근데 항상 딸이 뭐 하나 이렇게 감찰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딸내미가 가깝겠어요? 그게 막내였는데, 그 자기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나가는 남자와 결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출근할 수 있는 남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의 집에 안 들어오는 남자하고 만났어요. 너무 기도가 세가지고. 또 어떤 자매는 반대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아버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느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칼라가 결정이 돼요, 사실은. 근데 딱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아버지하고 추억도 기억도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왜 자기를 이런 설명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시를 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단선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받거나 응답이라는 열매를 받음으로써 기도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도의 가장 결정체라고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습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어떤 절실한 필요 때문에 어떤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요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여러 가지 이름에 담아 속성을 계시하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이름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이 갖는 오해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야 되겠다, 부르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선교 때, 이번 말고 지난 여름이군요. 캄보디아 선교 때
왕궁에 들어가서 국왕을 뵐 일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국왕. 그래서 이제 그 왕실까지 운전해주는 캄보디아 청년에게 이제 가면서 물었어요. 너희 나라 국왕 그 이름이 뭐냐? 근데 인석이 얘기를 안 해요. 난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존엄한 상징인 국왕의 이름을 평민인 자신들이 함부로 입에 떠올리기를 꺼려해서 이름을 얘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옆에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살아있는 왕도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만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목욕을 새로 하고 와서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이 이름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실수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본체이신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고 이름만 가지고 주술적 개념으로 이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3계명이 쓰여진 배경에도 그런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3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들어간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어떤 이유인가 하면 당시 주변 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는 각기 신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계속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요. 그 행위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에 나오죠.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 위에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 왜 부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종교 개념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은 본체인 대상은 상관없이 주술적 마술적 종교적 개념으로 이름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세계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표현을 계속 목탁을 두들기면서 반복합니다. 인간의 치성이 쌓아져서 그 계속 반복되는 이름을 외움으로써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신적인 내재를 통해 능력과 문제를 어떤 바라는 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흉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인들이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십계명을 제정하던 당시에 히브리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중요한 오류였어요. 혼합 종교죠. 그래서 이미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이라는 땅에서 한 400년 동안을 애굽의 그런 우상의 문화를 보고 세뇌되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을 염려해서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서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이 십계명이라는 이 명령은 두 돌판에다가 각기 다른 내용을 썼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 시대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후에 승패가 나면 양자가 주종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계약 체결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양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 갖는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항상 주군은 전쟁에 승리한 당신만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십계명의 일계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봉신 국가인 패한 국가가 하시라도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왕이 주인 국가가 된 황제나 대제를 찾아가서 그 황제 이름과 대제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 그는 반드시 계약상 봉신 국가이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침략이나 어떤 위기나 위험을 대신 맡아서 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전쟁의 전선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봉신 국가와 침략자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순간 이 주인의 나라는, 이 왕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 침략자와 직접 싸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부르되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런 고대 시대의 조약법에 근거해서 이해를 가지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주술적 개념으로 그분을 만나서는 안 되고 그 이름 넘어 본체요 실체인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3계명이 갖는 중요한 취지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자막을 보세요. 디도서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을 뭔 해요? 예, 이름을 고백은 해요. 그런데 뒤돌아 사는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 망령되이라는 말은 사실 거짓이라는 개념보다는 헛되이 부른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전체 구절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앞권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슨 이름을 달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혼란스럽고 조롱을 겪는 시대는 없어요. 지난 주일날 밤에 예배를 다 마치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가 뉴스를 딱 틀었는데 완전히 첫 헤드라인에 뭐가 딱 뜨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 돈 세탁, 그 요즘 방산 비리 사건 수사하고 있죠. 근데 거기 관련된 책임자가 뭐 동생인지 형인지 누가 저 강북 쪽에 교회를 아마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거액을 돈 세탁했다는 기사가 딱 뜨더라고요. 얼마나 낯이 뜨겁고 마음이 무너지는지, 야, 이제는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대형 사건 사고 속에 목사, 장로, 교인들, 교회 이게 안 빠지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만큼 하나님이 통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철야 때도 참 통분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두셨다는데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은 내 전 존재와 내 모든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걸린, 그렇게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딱 한 줄로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그가 살던 시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와 방불한 가장 가치 혼란한 종교 혼합 시대에 엘리야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 그것을 다시 풀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엘리야가 살던 그 깜깜하고 칠흑 같은 영적인 도탄의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던져진 엘리야의 사명과 운명의 이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과 운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알렉산드라는 왕을 알 겁니다. 그는 33살 나이에 요절을 했지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한 번은 이 알렉산더가 이제 병사들이 보초를 잘 쓰고 있나 시찰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암행을 나간 거죠. 밤은 어두운데 이제 막사는 쭉 줄을 이어 늘어서 있고 일정한 거리로 병사들이 중무장을 한 채 남은 병사들이 잘 잘 수 있도록 이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근데 고요한 밤에 어느 막사 뒤편에서 사람 음성이 들려요. 소곤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보초 서는 병사 둘이가 뭔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사들이 보초 안 서고 잡담을 하나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거의 욕에 가까운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일개 사병이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흉을 보고 욕을 하다니, 그것도 보초를 서는 시간에. 그럼 무슨 내용인가 하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드라는 어떤 사병의 그런 행패에 대해서, 그의 아주 망나니 같은 짓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씁쓸했어요. 돌아가 숙소에 잠을 자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장 그 알렉산드라는 사병을 호출했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아레오키는 황송하오나 알렉산더라고 하옵니다. 아주 차가운 긴장이 흐르죠. 황제의 이름과 똑같단 말이에요. 분명하렸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요. 지금부터 너는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하여라.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병 알렉산더는 그 후에
행실을 바꾸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어요. 우린 캠퍼스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성도로, 성도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훗날 묘비에 목사 누구 다 필요 없어요. 성도 아무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가졌던 일시적인 직함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것만큼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지금 그렇게 던져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곤두박질한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거창한 구호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깃발을 들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죠.